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채질성 김한희 쌤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 최근 3년간 박스형 문제가 증가하고 사례형 문제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서 가불형 사례 문제를 한번더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례편은 일주일에 약 3일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반복하셔야 시험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최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공부하는데 그에 앞서서 취소 효과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에게 팔고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다시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에게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취소해야 될까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병 둘 다입니까? 갑이 어떤 매매했죠? 갑이 두 번째 매매한 거 아니죠? 첫 번째 매매했으니까 을에게 취소해야겠죠? 그리고 병은 갑 얼굴 모르겠죠? 그래서 갑 자신과 매매한 그 상대방 을에게 취소를 해야 됩니다. 전득자 병이 아닙니다. 네,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제3자 병이 보호되는가?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럼 취소 사유가 재착사강 네 가지죠. 그래서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이 효력은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이죠. 그래서 병이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취소는 갑이 매매를 취소했죠. 그럼 무효가 돼서 뒷사람 다 죽어요. 뭐 선의병 보호되지 않고 뒷사람 다 죽습니다. 이게 절대적 효력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 자, 갑은 을에게 취소했죠. 그럼 선의 병에게 취소 효과를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선의 병이 무효가 되는 거죠. 한편, 만약에 갑의 취소 사유가 차고 사기 강박 착사강입니다.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잖아요. 그럼 병은 선이라면 유효로 보호됩니다. 그 말은 갑의 을에게 한 취소 효과를 선의 병에게 이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처럼 취소 사유가 네 가지입니다. 재착사강. 근데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라 앞사람이 취소하면 뒷사람 다 죽어.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가 됩니다. 반면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3자는 유효하게 보호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기출 문제집 42페이지 3번 사례 풀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들인 병 동의 없이 자신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었는데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이행했습니다. 근데 법정들인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틀린 겁니다. 위쪽 여백을 보세요. 미성년 갑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법정들인 병 동의 없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만약에 을이 선의 정에게 팔고 등기했다 해보세요. 이제 법정들인 병이 매매를 취소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도 무효가 되죠? 그럼 선의 정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라 앞사람이 취소되면 뒷사람 다 죽어. 선의 정 보호되지 않고 다 죽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취소하면 계약이 소급점 무효가 되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우리 알았던 몰랐던 병은 무조건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갑과 을이 반환 의무는 그럼 취소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서로 동시에인 관계에 있게 되죠. 다음 4번은 X. 우리 시험 범위 벗어납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테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취소에서 제한 능력자가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합니다. 네, 4번처럼 갑이 대금을 모두 뭐 유흥비로 소비했나요? 꼭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했나요? 꼭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했죠. 그럼 이건 현존 이익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갑은 을에게 받은 매매 대금이 아니더라도 생활비는 반드시 들여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갑이 그 매매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꼭 필요한 데 했었죠. 현존익이 있는 걸로 봐요. 유흥비처럼 필요 없는 데 소비해야 현존익이 없는 겁니다. 여기 현존익이 있으니까 대금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엑셀 그냥 보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안 나와요, 절대. 20년간 딱한번 나왔습니다. 자, 5번. 만약 우리 선이 정 보호 안 돼요. 선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죠? 절대적 취소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지금 현재 민법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1차 동형은 빨리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 커리큘럼 너무 늦어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1차, 2차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못합니다. 1차는 지금 빨리 먼저 끝내고 9월 달에 2차 위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좀비 캐출 특강을 실전편으로 빨리 정리하실 분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